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덜 먹어야 하는 것과 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음식을 덜 먹어라, 더 먹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더그 핵심적인 그 음식,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시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이제 식사요법에 이제 뭔가 답을 찾은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실제 케어한 환자의 그 생존율이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 어떤 걸덜 먹고 어떤 걸더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사 이상이 결국에는 DNA 변이를 일으키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네 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염분 과다 섭취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소금입니다, 소금. 어떤 분은 소금 먹으라고 했는데 왜이 책의 저자는, 왜 여기서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왜 먹으라면 왜 먹으라는지, 혹은 먹지 말라면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 논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이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 이러면은, 내 건강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염분 과다 섭취와 구연산 회로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소금을 내가 먹어야겠다, 혹은 먹지 말아야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염분은 모든 암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암과 염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 아키타현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키타현은요, 뇌졸중 등 뇌혈관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1위인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뭔가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의 장기간 보존이 유리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짭짤한 이 음식들이 술안주가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술 소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성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1968년에 소금 덜 먹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금 덜 먹기 운동. 그래서 30년간, 1968년 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간 이제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되겠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졸중과 위암 발병이 줄어든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위암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위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냉장고의 보급과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의 장기 보관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염장식품들이 줄어들고 덜 먹게 되어서 한국인들의 위암 그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위 벽의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손상된 것을 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아주 드물게 DNA 배열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요, 이러한 단순히 위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염분의 과다 섭취는 세포 바깥에 그 나트륨을 많게 해서 이 균형을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대사 이상으로 이어져서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위 점막에 손상이 간다. 위 점막을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뭐 위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위암에 대한 거고, 단순히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염분을 많이 먹게 되면은 나트륨 증가하게 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미네랄 균형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대사 회로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분 등을 주 원료로 해서 연속적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는데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에 많은 구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에서 시작하여서 물질이 차례차례 대사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구연산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정상으로 움직인다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순조롭게 생산이 되지만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면 몸에 있는 그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몸의 피로가 심각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 일조차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ATP고요.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맞이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우리가 소금이 결국 나트륨이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결과적으로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칼륨을 같이 섭취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칼륨의 양은 그대로 먹고 소금이 많이 들어오는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뭐 암 환자분들이 일부러 소금 챙겨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이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구연산은 암세포의 원흉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또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줘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거죠. 이른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항산화 작용은 금속 미네랄이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 산화되는 일을 방지해서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 방지를 해줌으로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죠.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구연산 회로가 늘어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연산 자체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바나나, 매실, 식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B군은 현미 등 씨눈을 깎아내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낫또라든지 뭐 콩 등의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덜 먹어야 할 것은 일단 소금이다, 소금. 염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거 충분히 저 이해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나 뭐 한의사 선생님이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그 논리, 먹으라면 먹으라는 논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뭐 그래도 좀 먹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드시면 되는 거고 뭐 들어보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구연산이나 비타민 B군, 뭐 감귤류나 현미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세포 발생과 그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리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덜 먹어야 될 것과 더 먹어야 되는 것, 우리 대사 이상을 그 일으키는 원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